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비슷한데요. 이제 이게 트레이닝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운동은 휴식 시간이 짧아야 효과가 좋냐? 그렇지 않다. 근데 보면 맨 밑에가 지구력이에요. 지구력은 20초에서 2분 쉬어요. 짧게 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 뛰고 걷고 뛰고 걷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근육을 얻겠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구력이라 2분에서 30, 그러니까 30초에서 2분을 쉬는데요. 이제 파워하고 근력을 얻겠다라고 하면 운동 한번 하고 휴식 시간이 3분에서 5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거리로 할게요. 내가 50m를 전력 질주 하잖아요. 그 다음 전력 질주를 하려면 5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휴식 시간은 완전히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야구 선수인데 파워를 내가 늘리고 싶다. 근데 운동은 파워 트레이닝을 하고 휴식 시간은 지구력을 해버리면 이 운동은 지구력 운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최근에 본 제가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은 스피드가 없어요. 이 시간을 못 기다려서. 아까 제가 젖 먹던 힘까지 달려야 하는데 그렇게 달리면 그 다음 못 달리니까 70%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70%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휴식 시간은 굉장히 제가 볼 땐 중요한 부분이에요.